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래 책이라든지 우리가 했던 곡들을 보면 1도는 1도 코드에 9 많이 써져 있어. 그쵸? 9. 13은 주로 많이 안 쓰는데 9을 주로 보면 1도는 2 아니면 9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써져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뭐 1도 코드 뭐 메이저 나오면 그냥 9을 치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원리예요. 메이저 코드에서 자 음악에서 메이저 코드란 거는 그 키가 정해져 있는 코드에서 1도, 4도, 5도라고 설명드렸죠. 1도, 4도, 5도 코드는 9이란 텐션을 무조건 쓸수 있어요. 음악 이론상. 자, 보세요. 여기 C 메이저하고 가로에 9 쳐져 있죠. F 메이저하고 나서 9 쳐져, 그려져 있죠. 적어놨죠. G7하고 나서 5도 그에도 9. 그래서 메이저 키 곡에서 메이저 나오면 9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음악 이론상. C키니까 C9 많이 듣죠. 새끼손가락으로 9. 예를 들면 지금 딱 찾아볼 텐데 그런 원리인 거죠. 그다음에 썰틴도 쓰긴 하지만 이건 썰틴 같은 경우는 좀잘안 써요. 색깔이 좀 짙으니까. 예를 들면 메이저 세븐의 썰틴이란 건 식스 저기 6음이라는 건데 메이저 세븐 뭐 아름답고 오묘하긴 한데 뭐 일단은 그 장르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 나오는 원리상 썰틴을 쓸수 있다. 자, 완전히 외우세요. 그냥 어떻게 외우냐면 메이저 세븐 계열은 나인과 썰틴 1도에서는 쓸수 있고 4도 메이저에서는 나인 샵 11, 썰틴을 쓸수 있고 5도 세븐에서는 나인과 썰틴을 쓸수 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도레미파솔라 C까지 4음까지는 C 메이저 세븐이죠. 그 다음에 텐션 코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3도를 쌓아 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3도를 쌓아 올린다고 코드를 만드는데 C까지 그 다음 3도를 올리면 레예요. 레란 거는 도에서 레 이음이죠. 이음을 한 옥타브 올렸으니까 나인인 거죠. 계산해 보세요. 도까지가 8이니까 레는 라인인 거죠. 자, 텐션에 또 음악적인 원리가 있는데 텐션이 될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아니라 그 세븐음과 나인음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레와 밑에가 도라고 했죠. 8이 도 사이가 반음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반음이. 즉 부딪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도하고 레는 부딪히지 않는 음이에요. 어떤 게 부딪히냐면 반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도와 도샵이 이런 식으로 부딪힌 음이라는 거는 기타에서 반음 간격의 음은 텐션으로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나인 음이 D 플랫이었다, 레 플랫이었다. 그러면 도와 레 플랫은 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을 텐데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만들어진 음은 레가 그냥 내추럴 레이기 때문에 온음이네. 그래서 온음 간격은 아주 좋은 울림을 내기 때문에 나인으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레에서 파까지 그 다음 쌓아올리면 파죠. 지금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죠. 쓸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왜쓸수 없는지를 저 얘기할게요. 자 레에서 3도를 또 쌓아 올리면, 코드란 건 3도씩 쌓아 올리는 게 코드예요. 그러면, 파가 오는데, 파는 도, 레, 미, 파, 4도죠. 4도가 아니라, 이제 한 옥타브 위로 올렸기 때문에 13도가 되는 거예요. 7을 더하니까, 이거 우리 그때 코드 할때또한 옥타브 위로 올리는 거 숫자 배웠습니다. 자, 13도인데, 왜, 아, 죄송합니다. 11도. 아우, 이제, 제가 막, 머릿속만 생각하다가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제 자꾸 막 꼬입니다. 헷갈리고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전문 막 매일 막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 그 머릿속에 있는 걸좀 나올 때막 헷갈려요. 막 그때 막 저도 가끔씩 모니터를 볼때 보면 진짜 웃길 때 많아요. 아무튼
자, 11도입니다. 4도. 7을 더하는, 7을 더해, 저 더하라고 얘기해놓고 13도래. 4 더하기 7은 11인데. 자, 아무튼 4도가 파인데, C키에서 미, 파 밑에 있는 미인데, 미가 뭐예요? 뇌출혈 미죠. 미하고 파는 뭐예요? 반음이죠. 반음. 부딪히다는 거죠. 그래서 11도란 것은 텐션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론에서 설명합니다. 실제로도 맞지 않고 부딪히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또 3도를 올리니까 라겠죠. 라. 파 다음에 라니까 3도를 올리니까 파솔라. 라인데 라는 쓸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인다? 라 밑에 솔. C키에서는 솔이 내추럴이에요. 그러면 솔에서 라까지는 장이도로 쓸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모든 12키를 다 조사해봤어요. 12키의 스케일로 1도를 쌓아봤더니 텐션까지 다 모조리 9과 13은 어울리고 11은 안 어울리고 해서 1도 메이저 7, 여기 밑에 도수를 보면 1도 메이저 7 로마 숫자 9, 13이라는 텐션 코드가 쓸수 있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리도 이해했으니 외우세요. 이제는 아 텐션의 코드 조건은 그 바로 밑에 음과 반음이냐 온음이냐 반음이면 사용 못하고 온음이면 사용이 된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1도는 9과 13을 쓸수 있다. 이거를 한 옥타브 내리면 이음과 육음을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음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잡던 C, 에드 9 아니면 C, 메이저 세븐 9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썰틴은 잘안 씁니다. 그래서 썰틴 보기 힘드실 거예요. 1도 코드에서. 그렇지만 이제 또 썰틴은 6음하고 같아요. 또. 그쵸? 그래서 C6로 많이 쓰지 C13이란 거는 텐션으로서 썰틴이기 때문에 C6는 세븐 코드로 6인 거지 썰틴은 텐션으로 썰틴이기 때문에 C 메이저 세븐 썰틴이란 게또 존재합니다. 자, 그런 거는 또 나오면 찾아서 쓰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음악들 가요, 팝, 뭐 CCM에서는 그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일단은 외울 것들은 확실히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부터 1도 메이저 7과 9은 아주 많이 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막 치다 보면 아 우리가 무의미 그냥 생각 없이 쳤던 이 9이란 게아 그렇게 1도에서는 9으로 쓸수 있기도 하고 치면 좋으니까 쳤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때론 편곡도 할 수도 있고 메이저 세븐 나인 막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썰티는 써볼래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썼겠지만 지금 아니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배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도 같은 경우도 보면 나인하고 11을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2도, D로 봤을 때, 2도는 미잖아요. 레하고 미는, 그쵸, 온음이죠. 쓸수 있는 거고, 9이라는 음은. 그 다음에 11이라는 음은 4음인데, D에서 4음은 솔이에요. 그러면 밑에 음, 파와 솔은 온음이니까, 또 11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13, 라라는 게 있는데, 시라는 게 있는데, 자, 시도 보면, C키에서 시랑 라는 온음이에요.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왜 제가 썰티를 안 적었냐면 이 C와 D-3도인 이 파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음악 이론상으로 파하고 C 이것도 증사도의 관계거든요. 증사도 관계는 반음만큼 부딪히는 음이에요. 그래서 썰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받으지 않으실 거면 그냥 2도 같은 경우는 증사도 관계로 부딪히겠구나 부딪히는
의미여서 안 쓰는구나. 이렇게까지 외우기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자, 그 정도가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9, 11을 쓸 수 있다. 이도 코드는 어떤 곡에서, 메이저 곡에서 어떤 키든 이도는 텐션을 쓰고 싶다 하면 9, 이도니까 D 마이너죠. D 마이너 7, 9을 쓸 수 있다. 2도 마이너 7이 아니라 마이너 친 거 저는. 자, 일단 울림을 들려드린 거고요. 자, 11도 아주 종종 씁니다. 자, 이렇게 음악을 알면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도 보겠습니다. 3도 마이너 7은 11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도 파인데 파 미판 반음이니까 안돼 탈락. 그래서 2도는 플랫 9이 되는 거죠. 미에서 파까지는 9이 아니라 플랫 9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 왜냐하면 플랫 9 반음. 그 다음에 11은 4음인데 미에서 4도는 라입니다. 라는 소라고 온음이기 때문에 밑에 음인 소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솔, 그 다음에 썰티는 도입니다. 도. 도하고 시는 부딪히죠. 아래 음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는 음정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막 이러지 마시고, 아,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도인 썰티는 사용 못합니다. 3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도와 시가. 자, F 같은 경우는 다 온음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파에서 2도는 라솔인데 파솔 온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4음은 C인데 C하라는 또 온음. 근데 왜 샵11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에서 음정 계산할 때 C까지는 증사도로 샵1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왜 샵11을 쓸 수 있냐 하면 이 파라는 거는 루트에서부터 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이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3도에서부터 코드의 색깔을 나타낸 3도에서부터 또 C까지 6, 13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울림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루트에서부터 증사도 관계는 허용이 돼요. 텐션으로서. 일단 그래서 샵11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썰틴도 F에서는 썰틴이 레인데 밑에 음인 도와 온음 사이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F 같은 경우는 4도 같은 경우는 9, 샵11, 썰틴인데 또 노하우 팁을 알려드리자면 9도 많이 쓰지만 샵11을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4도 메이저 세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텐션이기 때문에 샵11이 딴 데는 없어요. 메이저 코드에서. 그래서 메이저 코드에 샵1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굳이 나올 때만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주로 써져 있는 경우는 이게 4도 세븐이구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도 7 같은 경우는 또 계산해보면 자, 2도 9이란 건 2도니까 솔에서 라 온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도 11은 저기 갑자기 도니까 도에서 C는 반음이죠. 그래서 못 쓰고, 그 다음에 미 13은 6음으로서 미입니다. 그래서 B와 레 밑에 음은 온음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7 같은 경우는 G7만 나왔어도 나와 있어도 가끔 저는 13 같은 경우 넣고요. 9도 넣기도 합니다.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도수표 우리가 배웠던 그 표에서 보고 치시면 되고요. 자, 이 텐션들을 여러분들 알아내야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코드 스케일도 이 텐션들을 섞으면, 포함하면 코드 스케일이 됩니다. 미리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A-7, 7, 그래서 5도는 메이저 K
기에서 5도는 7만 나왔어도 9과 13을 쓸 수 있다. 텐션이 된다. 텐션이란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단지 옵션이에요, 옵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4음까지이지 텐션은 옵션이에요. 단, 그 옵션이 많이 필요한 장르에서는 당연히 많이 써줘야죠. 재즈라든지 블루스 같은 경우는 이 텐션 색깔이 굉장히 나와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장르이기 때문에 그때는 써줘야 된다는 거죠. 텐션은. 단, 우리가 지금 하는 곡들에도 텐션은 알고 써야긴 하지만, 이렇게 막 빈번하게 막 나오면 오히려 산으로 가버리죠. 배가. 자, 그래서 나름 또 실전곡을 통해서 그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음, 4음을 먼저 지판에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6도는 9하고 11을 또쓸수 있습니다. 13은 부딪히고요. 왜냐면 13 같은 경우는 라에서 파인데 파에서 미까지는 또 반음으로 부딪힙니다. 자, 마지막 7도는 보시면 7도는 마이너스 플랫 5죠. 플랫 5에서 자, C에서 E도는 도, 도인데 도는 플랫 9으로 부딪힙니다. 도하고 C는. 음정 계산되죠? C하고 도는 단위도예요. 그러니까 C가 루트니까 도는 9이 아니라 플랫 9인 거죠. 부딪히죠? 도하고 C 반음으로. 그래서 못 쓰고. 그 다음에 4음인 미음은 또 미래 온음이기 때문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7도 마이너스 7 플랫 5에서 종종 4도가 미니까 1번 줄까지 C키로 예를 들었을 때 1번 줄까지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 13도 쓸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플랫이 붙었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플랫 13이라는 거는 C레 파, 솔입니다. 솔, 6음이기 때문에 솔, 솔에서 파까지는 온음이에요. 자, 왜 솔이 플랫이 붙었냐 하시는 분들은 음정을 계산해 보면 압니다. C와 솔간에는 반음이 2개 붙었기 때문에 단 6도입니다. 그래서 플랫 13이라고 합니다. 표기를. 그래서 B-7 플랫 5에서 7도 마이너스 플랫 5에서는 텐션을 11과 13을 쓸수 있습니다. 플랫 13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션을 외울 때도 요령이 메이저 계열을 먼저 외우시고, 메이저 계열은 9과 1도에서는 9과 13, 4도에서는 9샵11 13, 또 5도 7에서는 9과 13.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을 볼게요. 마이너 계열에서는 9과 11, 3도 마이너에서는 11, 6도 마이너 7에서는 9과 11. 자, 공통적으로 뭐가 쓰였어요? 11이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7도 마이너 7 플랫 5부터 11이 쓰여졌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또 구별 지어져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션 코드를 여러분들이 또 잡을 때, 자,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또이 케이지드 폼에서 일단 지금 많이 지겹고 힘드시겠지만 이 텐션 코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그 사하음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1도에서 보면 9과 13을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9과 13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메이저 7을 만든 상태에서 9이 어딨냐? 여기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실 때꼭 사하음에서도 넣어보시고 메이저 세븐에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화음에서 넣으면 일반 곡에서는 3화음에서도 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1도는 C키로 예를 들었을 때 C 메이저 세븐으로 쓰지 않고 C키로 많이 쓰잖아요. 1도는. 그랬을 때 9을 여기 보시면 9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가 C폼에서
나인이 있는 코드 루트 옆이 나인입니다. 그래서 나인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도 찾아보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6음이 13이죠. 6음이 13이니까 뭐 이렇게도 이거는 6인지 13이 아닌 거예요. 자, 13이 되려면 조건이 세븐스 코드에 뭐 C7이든 C메이저7든 세븐스 코드에 1도, 3도 그 다음에 세븐스 코드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13이 들어가야지 요금이 들어가야지 13이 되는 거지 이 메이저 7 대신에 6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13이 아니라 6인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만들어 보면 뭐 여기 13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C폼을 하지만 C폼에서 벗어난 일단 찾아만 보는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2도도 찾아볼게요. 2도 자 2도는 자 여기서 찾죠. 2도 마이너 7에서 또 9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9과 C를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9과 13을 네네 찾고 찾아보고 자 2도 C폼에서는 또 아까처럼 2도 마이너 잡고 9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이너가 빠져버려요. 3도에서 반음 밑에 내리면 자 요거는 이제 다시 11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런거는 이제 이따가 이따가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C키로 예를 들게요. C로 자, C, 메이저 7, 9, 13을 먼저 다섯 가지 폼에서 찾아볼게요. C, 메이저 7, 9, 13은 일단 C폼에서는 아까 찾아봤는데, 네. 그 다음에 A폼에서 찾아보면, C, 일단 C에서 9을 찾을 때, A폼에서 9을 찾을 때, 루트 다음, 여기가 9이 있습니다. 이 A폼에서만 찾기 때문에 루트 다음에 9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워코드를 찾고 치면 C2라고도 합니다. C2라는 거는 3음이 빠진 상태에서 9을 치면 C2라고 해요. 코드에서 그러신 C 3음을 넣은 상태에서 9을 치면 뭐가 되냐면 Add9이라고 합니다. 같게 생각해도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무슨 메이저 코드의 add9은 뭐냐면 3음을 포함한 상태에서 9을 넣은 게 add9이고 2라고 표현된 거는 3음을 빼고 기타에서는 3음 빼고도 많이 치거든요. 3음 빼고 아주 멋있는 코드인데 3음 빼고 3음 대신 9으로 해가지고 넣을 2 코드라고 합니다. 2 그래서 D 이것도 D, add9이라고 쓰지 않고 D2라고 하는 이유도 3음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만약 D, add9이라면 3음까지 넣은 상태에서 뭔가 2음을 쳐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C, add9이라고 하죠. 3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9을 쳤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친 거는 C2고요. 3음이 빠진 상태에서 9을 치니까. 근데 그런 걸 구분 없이 안 쓰기도 해요. 구분 없이. 뭐 3음을 넣어도 2라고도 한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네 뭐 3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애드나인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애드나인이라는 거는 3음이 있는 상태에서 9을 넣은 거고 3음이 없는 상태에서 9을 넣으면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해하실 정도면 아주 그래도 기타를 많이 오랫동안 치신 여러 가지 치신 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또 회장님 정도 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폼에서 우리가 지금 1도를 잡고 있고요. 1도 9과 13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 찾으려 하니 시간상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찾을 때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코드를 한 폼에서 먼저 찾아보는 C 메이저 9 이거를 다섯 폼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보면서 찾는 요령은 이 코드표에 나와 있는 지금 G폼이니까 G폼에 나와 있는 코드의 도수 구성의 주변음들을 찾는 거죠. 루트에 9, 메이저 7, 9, 5도에서 옆에 있는 6음을 넣으면 13. 왜냐면 6음과 13은 같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테션 코드는 메이저 계열에서 우리가 메이저 곡에서는 9 위주로만 쓰이고 그 다음 코드들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또 실전 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고요. 지금처럼 찾아서 외운다는 거는 아주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찾아는 볼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찾아서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막상 딱 나오면 이 다섯 가지 폼 안에서 뭘 써야 될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주 이제 실용적인 많이 나오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을 그러면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저한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을 먼저 좀해 보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안 그러면 또이 가르쳐 주는 것만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응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 음들을 뭐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개발해 나가는 거지, 뭔가 딱 코드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잡은 게 없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타는 개방형까지 합쳐지면 더 이제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일단은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원리로 이 코드표, 코드 폼에 대한 그 주변의 음들을 보시고, 자, 나인 루트 옆에는 나인이 있겠고, 그쵸? 오도 옆에는 썰틴이 있겠고. 왜냐면 텐션이란 거는 9, 11, 13이니까 일단은 그런 공식을 알려드리면 루트 옆에는 9이 있겠고 5도 옆에는 13이 있겠고 11은 3도 옆에 11이 있겠고 장3도 옆에 그쵸? 마이너에서는 11이 무조건 쓰이니까 자 요것만 아신 상태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텐션이란 거는 9, 11, 13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루트 주변에 9이 있는 것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 같은 경우는 3음 옆에, 서스포가 11이라고 했죠? 3음 옆에 있는 거를 다른 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는, 자, 6가 13이랑 같습니다. 위치가요. 그래서, 13은 7음 아래 아니면 5음 옆이겠구나.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면, 9이란 거는 루트 옆에 9이 있고요. 단지 플랫 9은 바로 옆이고, 한 건너뛰어서 9이 있고, 그 다음에 6음과 13은 5음 옆에죠. 옆은 샵이고, 그러니까 5음에서 한칸 5음이니까 6도. 그 다음에 11이란 거는 또 3음 옆에 장삼음 옆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우는 게 좋냐면 어차피 이 9이란 텐션은 루트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코드 텐션의 조건을 설명했죠.
나인이란 것은 그 루트의 두 번째 음인데 온음이냐 아니냐 따지기 때문에 온음, 기타에서 온음은 한 프렛 건너뛴 두 프렛 차이죠. 그 옆이 나인입니다. 자, 그 다음 11이란 것은 어떤 영향을 받냐? 몇 음의 코드의 3도를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3도, 다음이 4도니까 반음이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도, 장삼도 옆이 11이란 거죠. 이 되셨죠? 그래서 메이저에서는 11을 쓸 수가 없는 거죠. 3도와 반음이기 때문에. 대신 단삼도에서는 온음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썰틴은 6음을 말하는데, 자, 5음의 영향을 받죠. 5음과 만약에 반음이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대신 반음이 아니고 온음이다 그러니까 썰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5음을 보시고 나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루트 옆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은 메이저가 아닌 이상 쓸 수 있습니다. 3도를 보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실제로 C키 곡에서 사용됩니다. 얘를 C키로 들었기 때문에 C 메이저 곡에서 때론 D 메이저 곡, 때론 12키에서 모두 동일한 공식으로 우리가 배웠죠.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디미니시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플랫5로 쓴다. 또 메이저도 마찬가지, 7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드 아래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도스네임으로 암기하면 큰 장점이 있다. 코드 진행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고요. 코드 진행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은 곡을 이해하고 솔로잉과 편곡 작곡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키에서 도스네임은 같으므로 키체인지에 쉽게 대응할 수 있고요. 12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도스네임을 12키의 공통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도 디민시 3화음은 잘 사용하지 않고 4화음 코드인 마이너스 7 플랫5 코드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C 다이어토닉을 확실히 외운 후에 다른 키에서도 적용해 봅니다. 그러니까 D키부터 뭐 F키, G키부터 하지 마시고 C키에서 일단 KGD 폼으로 우리가 아까 했던 3화음의 진행 그다음 세븐스의 진행 15가지 보면서 익히신 후에 다른 키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화음 세븐스 코드 메이저 다이어토닉 이것도 했습니다. 도스네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도스네임이란 게 1도, 2도, 3도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4도 메이저 세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위에 이거 코드네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텐션화음 텐션화음 메이저 다이어토닉 코드에서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텐션의 조건은 나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루트와 거리가 온음이냐 반음이냐를 따지고 11 텐션은 4음이기 때문에 3음과 온음이냐 반음이냐를 따지고 찾을 때도 그렇게 찾고 또 썰틴은 6음인데요. 6음은 5음과 비교했을 때 온음이냐 반음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도는 9 썰틴을 쓸 수 있고 4도는 9 11 썰틴을 쓸 수 있고 5도는 9 썰틴을 쓸 수 있습니다. 자, 2도는 9과 11. 자, 마이너는 무조건 11은 다 쓸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2도는 9을 추가하고 3도는 11만 쓰고 자, 6도는 9 11. 7도는 네, 플랫 썰틴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7로 6 이렇게 적었죠. 자, 로마 숫자를 못 찾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아까 그래서 네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로 나갈 때는 로마 숫자로 나갈 겁니다. 지금 설명 들을 때 교재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저건 저러지 막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션 화음, 삼화음, 텐션 화음은 텐션 삼화음 코드에서요. 플러스 9, 11, 13 넣은 텐션 코드와 사화음, 무슨 메이저 7에 아니면 마이너 7에서 텐션 코드가 있습니다. 텐션 넣은 거. 그러니까 아마도 C add 9, C9 같은 경우는, C2 같은 경우는 사화음에서 텐션 코드 넣은 거겠죠. 근데 C 메이저 7, 9, C 메이저 7, 11 같은 경우는 사화음에서 텐션 코드 넣은 거고요. 두 종류의 텐션 화음이 있다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 먼저 외우신 다음에, 아, 삼화음에서도 동일하게 이걸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곡들을 통해서 코드를 외워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씩 찾아서 외우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실전곡들을 통해서, 실전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기타 명곡들, 그러니까 쭉뭐 지금 한 20, 30곡 되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따로 악보를 구해서 그 실전곡들, 그 음반에 쓰여졌던 코드를 보면 다 이렇게 여기서 응용된 거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이 집안 안에서 그것들을 외워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익숙하게 그런 곡들을 통해서 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집안에서 텐션 음들의 위치를 알고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집안에서 코드 구성음의 도수 위치를 암기하자. 자, 가장 중요한 게 트라이어드 코드 구성음 C폼에서 A폼에서 G폼에서 E폼에서 T폼에서 기본 코드인 기본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폼을 꼭 암기하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이아토닉 코드를 익히기 위해서는 그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의 도수의 음들을 익히신 다음에 그 도수에 1도면 1도 코드 잡고 2도면 2도 코드 잡고 이렇게 만들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제곡을 이제 보고 할 텐데요. 일단 다른 것부터 설명드리면 일반 팝 가요에서는 주로 텐션이 많이 사용됩니다. 나인 텐션이. 그 이외에는 뭐 사용되긴 하는데요. 주로 나인 텐션이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삼화음과 사화음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그다음에 나인 텐션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드렸고요. 그렇지만 재즈나 블루스 음악에서는 이거는 이제 내년 정도에 할 텐데 재즈나 블루스 음악에서는 모든 텐션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재즈나 블루스의 색깔인 거죠. 코드에. 자,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또 하도 되니까 일단은 사방과 사화음을 위주로, 그다음에 텐션의 위치를 아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화음과 칠화음, 다이어트닉 코드를 지판 다섯 가지 보면 방금 얘기했던 얘기죠. 반드시 익히자. 뭐 이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쵸? 몇 년씩 걸리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은 짠하고 나오는 것보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실전곡을 통해서 이해하고 외워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